정문헌 종로구청장이 국민의힘 소속 종로구 시구 의원들과 내년도 예산안 편성을 위한 당정협의회를 열었습니다. 이번 회의에서는 주민 의견을 반영한 예산안 편성 방향과 내년도 종로구 조직 개편 등이 논의됐습니다. 정문헌 종로구청장은 내년도 정부 방침에 따른 긴축 재정으로 올해 예산 대비 88억 원이 감소한 4,744억 원을 편성할 계획이라고 전했습니다. 그러면서 예산을 심사할 종로구의회가 빠른 정상화를 진행할 수 있도록 국민의힘 소속 의원들이 노력해 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이에 대해 종로구의회 국민의힘 라도균 의원은 오는 10일 행정법원의 선거 무효 확인 소송 판결에 따라 예산 심의 진행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밝혔습니다. BTV 뉴스를 더 많이 보고 싶으시다면 여기 구독 버튼을 눌러주세요. 추천 영상도 누르면 바로 재생됩니다. 또 다양한 서울 소식을 보고 싶으시다면 휴대폰에서 가지 앱을 다운로드해보세요. 저희 BTV 뉴스를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